36번 갈게요. 가와 라에 들어간 내용으로 옮겨서 보기에서 고르세요. 대한제국 광무개혁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개혁 방향은 구본신참. 옛것을 본받고 새것은 참고만 한다. 이런 얘기죠. 황제권 강화, 군사제 개혁, 지정학 중토지소유권 조사, 상공업진흥.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을 했지만 구본신참이 됐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하고 다르죠. 일본 메이지 유신은 일단 다 받아라. 그리고 우리 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반포된 게 36번. 대한국 국제 반포되고 토지 측량하고 지게 발급을 했어요. 정답이 2번이에요. 신식구 때인 별기군이 창설이 됐지만 이 별기군은 임오군란 때 거의 괴멸돼요. 3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덕원부사 정현석이 창계로 올린 아이다. 신이 다스리는 이곳 읍은 해안의 요충지에 있고 아울러 개항지가 되어 소중함이 다른 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개항지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데 달려있고, 인재 선발의 요체는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덕원부계로. 37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근대식 학교, 관민이 함께 만드는 근대식 학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 이화학당 이런 학교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돼요. 아니, 학교를 만든다고 장계까지 올려. 이거는 공립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8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동계운동가래요. 1868년생이야. 삼포대를 조직했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을 격파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리고 1921년 러시아 자유시의 고려혁명 군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1937년 스탈린에 이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됐어요. 그리고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별세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대기는 카자흐스탄에서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했어요. 바로 죄송해요. 바로 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일대기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대한 독립군 지휘하는 장군이었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봉오동 전투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삼둔자 전투 이기고, 봉오동 전투 이기고, 그리고 청산리로 와서 김좌진과 연합해서 이기고. 근데 이 자유시 참변 때, 아쉽게도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때 같이 끌려가고 말았어요. 김좌진 장군은 자유시 참변 이전에 이미 독립군 내부 분열 때문에 빠져나왔어. 만주로 돌아왔었어.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공산당원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래서 원래 김좌진의 아들,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처음에 광복 후에는 처음에는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처음에는 공산당 활동을 했으나 그 친구인 그 정진영의 영향으로 공산당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그 김좌진의 죽은 내막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산당을 처단하는 단체 활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 64회 보시면 심영애라는 배우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상하이조한테 총알 두방 탕탕 맞았죠. 그리고 그 총알 두 발이 하필이면 그 심영의 중요한 곳에 맞았어요. 선생은 앞으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영은 그 말을 남겼죠. 코자라니, 내가 코자라니. 자, 여담이었고요. 고자가 됐지.
39번 갈게요. 가와마 지역에서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임시정부 활동 지역. 가나다라 마가 나오는데, 가는 중국 중경, 나는 상해, 다는 단동, 라는 서울, 그리고 마는 워싱턴 DC. 자, 나름 짝이 지어져 있어요. 1번, 가. 이륙양의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의 연락을 취했다. 나, 국민 대표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다, 삼균주의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라, 임시 사를 편찬을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가능했다. 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걸할 수가 있지? 마, 의거 활동을 전개하기에 한인애국단을 결성했다. 여기는 나죠. 39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죠.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지만, 그렇게 딱히 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으로 통해서 백범 김구가 테러 활동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해에서 같이 중경으로 이동을 해요. 40번. 다음 경문을 발표한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학생 대중이 궐기하자.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교내의 경찰권 진입을 절대 반대하자.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직원의 생도 대표자에 참석시켜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시켜라. 그 유명한 학생 관련 운동이에요. 자, 40번. 이 사건은요,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주 학생 운동의 사건이 됐던 발원지는 원래는 나주예요. 근데 현재 그 나주역 위치가 아니고 나주역 그 옛날 위치가 있어요. 그 옛날 나주역 위치가 광주 학생 운동의 발원지이고요. 현재 그 나주역은 KTX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여기 좀 확장 이전됐어요. 그래서 4번 신간에서 조사단까지 파견했어. 나주에서 사건이 시작됐죠. 옛 나주역에서 구나주역. 신나주역은 지금 KTX 겸용 정차역이에요. 나중에 호남고속철도가 나주에서 목포까지는 다시 별도로 철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역까지는 기존선 따라가요. 41번. 가에 들어간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정월 대보름 체험 프로그램이래요. 이런 거 없나? 우리는? 아, 죄송해요. 녹화 좀 잠깐 끊고 갈게요.